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많이 더워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일라인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구독을 또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고 보니까 볼 게 많죠?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는 그런 영상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로 안데르센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데르센 덴마크의 작가입니다. 덴마크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혹시? 수도가 코펜하겐이죠. 그리고 그 코펜하겐에 인어공주 농상이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저는 덴마크 하면 떠오르는 게 햄릿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덴마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 햄릿이 덴마크의 왕자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덴마크의 자랑스러운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입니다. 저에게는 인프피의 희망이죠. 인프피 유형의 작가가 바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입니다. 인프피의 정말 자랑스러운 작가이죠. 모든 인프피의 희망. 인프피 유형의 작가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인프피 유형의 작가로 어린 왕자를 쓴 생텍지 베리가 바로 인프피 유형의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 중에서도 인프피 유형인데요. 바로 이 덴마크 출신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이분이 바로 인프피 유형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들이 MBTI 테스트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살아온 생애를 봤을 때 인프피 유형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인프피 유형에게는 이 환상, 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동화로 풀어낸 사람이 바로 안데르센입니다. 안데르센은 사실 소설로 유명해지길 바랬죠. 실제로 이분이 즉흥시인이라는 장편 소설로 등단을 멋지게 했습니다. 즉흥시인으로 상을 받았었죠.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설가로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소설가가 아닌 동화작가로 알려져 있죠. 동화작가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에는 노벨상 같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는 작가상이 있습니다. 문학상 그런 것처럼 이분이 굉장히 성공을 하였죠. 근데 그전에는 좀 그저 그런 그냥 이름이 덜 알려진 그런 작가였는데 바로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미운 오리새끼와 인어공주를 발표함으로써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인어공주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이 인어공주의 인어가 이 멀메이드인데요. 멀자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이드가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멀메이드, 바다에 있는, 바다에 사는 여자, 사람 이렇게 바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멀메이드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단어가요. 그리고 이 미운 오리새끼로 자기 자선적인 이야기를 담았죠. 오리새끼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노랗고 얼마나 귀엽다고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귀엽습니다. 근데 백조새끼는 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해서 보세요. 회색깔입니다, 회색깔. 그러니까, 오리가 어렸을 때, 이제 새끼일 때는 노랗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백조는 회색깔에 칙칙한 그런 색이었던 거죠. 근데 이 미운 오리 새끼 동화에서, 알고 보니, 이 회색에 놀림받던 그 회색에 그 오리 새끼가 나중에 계속 새끼라는 발음이 조금 그런데 아무튼 이 오리가 나중에 긴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백조로 하얗고 아름다운 커다란 백조로 나중에 자신의 모습을 물 위에 비춰보고 알게 되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오리간이었어. 나는 백조였던 거야. 이러면서 동화의 그런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바로 안데르센의 경험담인 거죠. 자기가 예전에는 아무런 어떤 재능도 없고 찌질하다고. 이건 저의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백조가 된 정말 성공한 그런 자신을 깨닫는 것을 바로 동화로 남겼던 거죠. 보면 무한도전에서도 그 유재석 씨가 이적 씨와 같이 만든 학구적 날라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재석 씨가 실제로 가사를 썼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도 몰랐지만 사실 나는 킹카였어. 바로 유재석 씨가 예전에 나이트를 다닐 때 아무도 몰라줬지만, 그때는 다 무시했지만 자기가 킹카였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압구정 날라리에 유재석 씨의 심정을 담았던 거죠. 무한도전에서 저는 거의 미운 오리새끼 급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미운 오리새끼로 그리고 인어공주와 함께 양대 투탑을 이루면서 굉장한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연금도 나라에서 주는 연금 그런 것도 받으면서 풍족하게 사시다가 70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셨죠. 이분이 정말 짝사랑 전문가였습니다. 안데르센의 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정말 짝사랑만 했습니다. 사실은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지만 이분이 짝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애 낳고 잘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남자도 좋아했다가 여자도 좋아했다가 이랬다고 하는데 확실히 오피셜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인프피 용은 약간 애정을 갈구하는 게 있습니다. 애정 결핍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을 많이 줘도 어딘가 뭔가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안데르센도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창 시절에 은사했던 사람의 아들을 콜린이라는 사람을 좋아했었죠. 그리고 그 또 콜린의 여동생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짝사랑 전문가의 나중에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인어공주에 담았던 거죠. 사실은 또 이분이 원래 덴마크의 오덴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극 배우를 하기 위해서 연극 배우의 꿈을 꾸면서 수도였던 코펜하겐으로 상경을 했는데 결국엔 배우로서의 꿈은 접었고 작가로 성공을 했던 거죠. 저도 소설을 쓰고 있지만 이런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한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도 신 개념의 동화를 썼던 거죠. 사실 동화라고 하기엔 어두운 내용이 많죠. 근데 자기의 경험을 판타지와 섞어서 동화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는 없었던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인프피 유형답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글을 쓰고 있지만 이 인프피 유형에게는 정말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똥 살 똥 마면서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안데르센, 또 이 안데르센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인프피 유형의 작가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생텍쥐페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또 시간들을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같이 한 이 시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뵐 수 있기를.